한계로 팬클럽까지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자, 미래가 된 상황. 아우렐리온을 바로 픽하고 싶지만 일단 꺼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밴델 위험성이 87.5%. 일단 제가 아우렐리온을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 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야쏘를 하겠습니다. 왜 야쏘하냐? 그럼 야쏘 배나거든. 그럼 아우렐리온은 살겠지. 이렇게 아우렐리온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가다귀! 가다귀! 야쏘! 어, 좋아. 미끼 물었어. 맛 야쏘 배나고 싶어져요. 딴 거 해주셈. 아, 왜 이렇게 야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 아, 언랭님 별풍선 한 개 10개 삼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까요? 태근님? 알겠습니다. 아! 아! 벤이야! 아! 이 적팀이 벤했어! 나의 아우를! 나의 아우렐리온! 아우야 미안하다. 형이 이번 판은 너를 못할 것 같다. 아! 벤했어! 아 그래도 작전은 좋았다. 다음에도 써먹자. 일단 그럼 아우렐리오나가 거의 흡사한 저거 한번 해볼까? 저기 애니비아? 다이애나 가야겠다. 다이애나. 다이애나로 가겠습니다. 다이애나로 가자. 피해진 너무 많이 했고 좀 내가 잘하는 캐릭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챔피언 폭이 넓고 얕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 넓고 얕은 캐릭 중에서도 그거보다는 조금 깊은 캐릭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야. 아싸! 적팀 야쏘다. 좋았다. 압제자의 마술에 당랑자 암살자 모자비 똑같이 가면 되겠다. 피즈랑 이거 똑같이 간 다음에 부패 물약으로 시작하면 딱 되겠다. 가보자. 마간의 방어에 주문 주문으로 가. 어차피 야쏘 마방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탑라이너가 AP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주문력 룬을 갔을 거야. 좋았다. 아우렐리온 할 수 있겠다. 게이득이야? 시청자분들 게이득이야? 아 나는 좀 게이득 아닌 것 같은데. 아하하 시청자들의 이득이 나의 게이득이지? 하하하 게이득. 나도 게이득. 오케이. 다이애나 할 줄 아세요? 근디? 아 당연하죠. 다이애나 제가 할 줄 모를 것 같습니까? 어? 전 여자친구도 다이애나를 닮았던 저입니다. 그런 제가 다이애나를 잘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 다이애나에 대해서 꽤나 많은 걸 알고 있죠. 다이애나 한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마 쌍성이 좋을 거예요. 왜? 내가 내 전 여자친구한테 다이애나 닮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 전 여자친구 말고는 여기서 할 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조용히 하고 있어. 간다. 사과해! 사과해! 사과하라고! 사과해! 미안! 고개! 오케이 됐다. 고개 숙인 거 들었지? 미안! 오케이. 아 사과했잖아. 미안! 오케이. 아 캠방을 못하니까 고개 숙이는 소리라도 들려줘야지. 빨리 빨리! 야 역시 실버1까지 올라오니까 Q 진짜 안 잡히는구만. 여기서부터가 챌린저 초입이라지? 긴장되는군. 어 잡혔다. 잡혔다 잡혔어. 말고추 어서와. 매니저 아이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랑말랑 고추의 줄임말이지. 말고추. 다시 다치됐어. 누군가가 거절을 했다. 아니, 왜 줄이지 마. 요즘 친구들 다 줄이잖아. 응? 나도 신세대로서 줄여야지. 요즘 친구들하고 소통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나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되지. 해물령 채팅창 옆에 그림 좀 바꿔요. 왜 이거? 여기까지 보여줄까? 됐지?
근데 여기가 메인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됐다. 와 큐 4분 28초째 잡고 있어요 지금. 대박이죠? 아마 큐 잡히는 그 시간만큼은 페이커 정도. 페이커와 나 공통점, 큐가 오래 걸린다. 오늘 실버 친구들이 많이 없나? 어? 7시 2분이면은 큐가 많이 잡힐 텐데. 형 저 골드임. 어 그래 알겠다. 아 부러워. 우와 나도 빨리 따라가야지. 됐어. 무꾼이네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분들은 해물님이랑 실친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의왕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실친이 뭐야? 실버 친구들? 매니저분들 거의 실버에 분포하고 오긴 해. 됐다. 하이! 자 하이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말. 다다기! 다다기! 좋았어. 당연히 배나겠지. 보이지 않는 거미 가장 무섭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거미지. 오늘은 거미에게 새 집을 사줬어. 바로 검집. 어제는 나의 검으로 배추를 잘라 어머니께 효도를 했지. 오늘은 적을 자를 차례인가? 벤 빨리 벤 왜 안 해? 이렇게 마음이 넓어. 뭐야 이거 절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인가?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 어? 왜 이렇게 이거 마음이 넓어? 벤 당했어. 아 아우렐리온 벤 당했어. 아 진짜. 아 나의 아우야 이번에도 형이 너를 픽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사실 저는 야스오를 싫어해서 야스오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기 위해 이런 멘트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야스오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이애나보다 다른 거 해볼까 그러면? 아까 시간이 조금 급해가지고 다이애나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으니까 다이애나보다 다른 거 한번 해보자. 혼자 말하냐? 채팅창 얼렸어. 게임 채팅창 제가 얼린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이하이. 어 정글이다. 정글은 역시 다다기 지금 미드 갱 간다. 미드 친구들아 다 대기. 좋았어. 나 미드 줄 수 있음? 벤. 어 왜 리신 왜 벤해? 이거 벤하지. 야스오 벤 하셔도 됩니다. 쟤는 마음이 넓거든요. 이응 미드 가라. 저 친구 누구인데 바꿨지? 호춘이랑 강민경. 민경이 보시랑 미드랑 바꿨네. 착한 친구들이네. 아우렐리온 벤하지 마라. 내가 일단 벤이지. 나는 잠깐만 어차피 근데 내가 야스오 자꾸 벤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이상해. 아 야스오 벤했네. 야스오 벤했네. 아 뭐야 이블림 벤해야지. FDSO 형님 탑 가실? 아니마 민경님 강민경이 이쁘다님
혹시 동생 있으세요? 아 그러면 동생 만들어드림. 아우렐리. 아이씨. 아 말 좀 아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그냥 임기응변이다. 아 내가 좀 잡아주지. 이핑님 첨단이님 니님님 병신 이메일 주소인 메일 보내겠습니다 형님. 아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잡아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잡아준다. 말이 너무 많았어. 소환사들은 소환사들은 말 많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야. 말이 너무 많았다. 마건의 방어에 주문. 이름 괜찮고. 마술에 포식에 포식은 필요 없지. 약점 노출로 가고. 어차피 정글러니까 포식은 필요 없고. 타고난 재능에 방랑자, 암살자, 무자비, 포악함으로 가고. 암살자의 무자비의 위험한 게임, 정밀함, 천둥군주까지 좋았다. 정글 아웃홀 해봤는데요 되게 좋아요. 내 정글러야 원래. 내가 봤을 때는 미드라이너도 충분히 좋은 캐릭이지만 정글러 갈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 그만큼 정글에 잘 어울리는 캐릭이야. 일단 우리 팀이 시작하기도 전에 용 먹었다. 우리 팀이 시작하기도 전에 용 가지고 왔다. 좋았다 이거. 미드가 좋을 것 같아요. W가 부시에 숨어도 보임. 아 숨을 생각 없어요. 그래서 아우 레일리온 소란 겁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님. 왜? 뭐함? 뭐? 정글. 모른 척해. IQ 20 낮아진 척하자. 오케이 카타리나 마방론 갈까? 근데 카타밖에 없어가지고 AP가 모르가나도 있구나. 마방론 가야겠다. 안전하게 마건의 방어의 마방의 주문 영룬 이렇게 가자. 아우렐리온 소울 번들 스킨 이쁜가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일반 스킨 쓰세요.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한테는 스킨이거든. 우린 이 캐릭을 처음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우리한테 스킨이야. 기본 스킨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막 이런 클래식 스킨 그 돈 주고 사는 스킨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처음 봐서 이것도 스킨 같잖아. 근데 뭐하러 사. 나중에 진짜 좋은 스킨 나올 때 사는 게 훨씬 나아. 여태까지만 신캐릭 나오면서 같이 붙어서 산 스킨 중에 내가 그거를 기본 스킨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 사람은 내가 제일 처음 본 게 왜 동물들도 제일 처음 딱 본 거를 엄마 그러잖아. 그것처럼 이게 당연한 줄 알거든. 그래서 좀 특별한 느낌은 안 나. 저걸로 정글 도는 건가요? 네. 이걸로 정글 돕니다. 이게 원래 정글러로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뭐 AP다 뭐다 해가지고 미드라이너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이 친구는 북미 서버랑 PBE 서버에서 정글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친구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아이디 여기 보이시죠? 제 아이디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다들 영어 잘하실 테니까 뭐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또 잘하는 친구들 도와주면 되고 네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재미 코너 속의 작은 코너처럼 해석이라고 용감으로 하면서 내 진면목을 눈에 담긴 거. 오케이. 일단 사냥꾼이 부족하고 충전형 물약 하나 사자. Q 하나 올려주고 Q 다음에 W 올려. W를 먼저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스마트차 풀어주고 가보자. 아니 이거 본섭입니다. 오늘 나왔어요. 아우 렐리온 솔이라는 챔피언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정글 포지션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아우 렐리온은 인베 가면 안 돼. 아직 이 캐릭에 대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새치의 혀로 인베 못 가게 하겠습니다. 심장을 멈춰드려야겠어. 일단은 방제 아무거나 적자. 정글 OP 아우렐리온 아니면 뭐 이따가 또 바꾸면 되니까 일단 부담 갖지 말고 방제 정하도록 하자. 레드부터 먹음.
이거 그리고 큐 스킬은 애니비아의 큐예요. 한 번 더 눌러야 스턴이 걸리면서 그 자리에서 폭발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한계점. 이 W 쓰면 원 있지. 이게 이 궤도의 한계점이야. 옆에 그 운성 같은 게 돌고 있잖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운석? 은하? 이거 뭐라 그래? 승음지와 목토 쳐내면 그걸 뭐라 그러지? 어쨌든 간에 이게 돌고 있잖아. 솔의 주위에 세 개 위성, 위성. 이 위성, 이 위성이 큐, 이 위성이 궤도가 요 큐 마지막 지점. 여기서 그냥 터져. 안 누르면. 그래서 이거를 쓰고 암무빙을 하면 그만큼 더 늦게 터지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와, 정글 좋아? 대박이야? 이거 2레벨 때 한번 갱 가능해. 일단 100스택 채워야 되니까 이거 한번 더 먹고. 어, 정글 좋아? 우리 운성이 지금 딜을 넣고 있습니다. 어, 정글 좋아? 대박? 정글 대박이야? 아, 치면 안 나오는구나. 치면 안 이거 그냥 어? 전투 중 전투 비활성화일 때만 이게 차네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오케이. 게이득입니다. 자, 아, 부시에서는 아, 부시에서 참 W가 보이는구나. 저 친구 시력이 좋네, 일단은. 일단 저 친구가 굉장히 저 게임에 대해 잘 이해를 한 친구 같아요. 간다. 같이 가, 같이. 이렇게 같이 가면 몰라.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플레이로서 미드라이너 저 카타리나 친구를 뭔가 이렇게 리산드라를 잘 공격 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운영 방식이 되게 좀 심리적인 것까지, 라인적인 것까지 신경 써주는 고급 정글러거든요. 이거 직성갱 사기야. 맞으면 죽는 거야 그냥. 맞으면 죽는 거라니까. 이거 아우렐리온 개사기야. 정글은 조금 약해요. 그게 좀 단점으로 뽑히더라고. 북미 서버에서도 정글링이 좀 어렵다. 그 점 말고는 무결점이다.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 요거 하나 사고.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용 한 마리, 용 두 마리, 용 세 마리. 좋았다. 좋았다. 용 세 마리 좋았다. 동료들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갈 템은 아니야. 지금은 마체테를 가지. 마체테. 그리고 핑카드도 하나 가자. 가자. 꼭꼭꼭.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차는 거지? 아, 걸어다니면 차는 거구나. 대기하면 안 차고. 이런 거 미드라인 직선갱 가도 좋아요. 이 범위 보시면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갱 그냥 큐를 딱 써놓고 봐봐. 켜놓고 직선갱 가 하면서 얘가 나 올리겠지? 이러면 대박이야. 끝난 거야. 게이드 전멸을 뺐습니다. 역시 대박 사기적인 갱킹이군요. 행성의 생물들이라. 그러니까 전멸이 있으면 한 번은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쌍당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W 누르면 길어져. 위성의 범위가 길어져. 그리고 데미지도 약간 증가해. 근데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마나 소모가 엄청나 저 스킬이. 그래서 그렇게 막 키고 다니거나 정글 몬스터 먹을 때도 킬 정도는 아니야. 그냥 하기 전에 이렇게 이니시하는 정도? 정글 몬스터 이니시하는 정도?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자, 범위 데미지 주면서 먼저 이렇게 딱 요거 처치해. 턴 날리고 평타 이렇게 거리 조절. 이런 돌골렘들은 근접 캐릭이 근접 정글 몬스터들이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통해서 피계산을 쌍당하게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걸어다니면서 쌓으세요. 이게 100을 쌓아야 쓸 수가 있거든요. 쿨이 돌아도 100을 쌓으시고. 이거는 바텀갱은 무조건 성공입니다. 개사기예요. 아마 바텀갱 딱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질 거야. 바텀갱을 보신 후에 그 평가의 전후가 달라질 거다. 봐봐. 아, 시간 낭비 아니야. 잘 봐. 스레시 오면 함. 이거 무조건 잡으니까 적극적으로 호응. 대박이야. 갑을 받을까? 성우 누나 갑을 해주세요. 더블킬. 좋았다. 갑을 받았다. 가자. 간다! 아우 솔레미온! 아! 아!
오 대박! 이거 봐! 이게 아우솔 레일리온이야! 어? 이게 아우솔 레일리온이야? 내가 대표 미니언 처치해주니까 부담감 없이 잡잖아. 저 대포 미니언 때문에 부담감이 생기거든. 어 대포 미니언 공격력 엄청 센데 저거 잡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베인 지렸다. 이거는 채팅으로 갱을 가야 돼. 이렇게 보면 무조건 잡으니까 적극적으로 호응. 이런 멘트들이 갱을 만드는 거야. 어? 이런 멘트들이 갱 성공을 만드는 거라고. 얼마나 우리 팀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어? 대박이었지? 나보다 더 적극적이더라고. 난 놀랬어 저런 적극성에. 좋아 좋아. 갱 온다 또. 트레시님 또 온다. 좀만 기다리자. 가 가 가! 대박이다! 가자! 대박이다! 궁극기! 오케이 대박! 빠생! 여기서 더블유! 와 대박입니다! 또다시 킬을 딴 해물 파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벌써부터 아주 아우솔 레일리온의 슈퍼 갱킹이 아주 잘 히트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인데 역시 아우솔 레일리온 OP라는 소리를 북미 서버에서 들을만 한 것 같습니다. 쓰레쉬가 사기네요. 안 사겨 안 사겨 안 사겨. 쓰레쉬 같은 애랑 안 사겨. 강타가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딱 아하! 레드와도 밀당을 해야 어? 그게 바로 정글의 참잼이거든.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살게요. 아이템 좀 뭘 사지? 초록색을 살까? 어차피 얘는 잠깐만 적 정글러가 누구야? 랭가? 랭가 이 친구 어디 돌아다니길래 한 번도 못 봤지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첫구병은 사브르보다는 추격자의 나이프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따라올 때 이속 감소를 걸어야 되니까 이걸로 가자. 오케이. 수슈 파나님께서 발표는 한 개 선물 감사하고요. 피지는 마시터님께서 발표 두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할 때마다 발표선 주시고 계셨나 보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죽이면 4200분 계시는데요. 오늘 정글 아우솔 레일리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꿀 빨아서 브론즈 5로 가서 좀 격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슈 파나님께서 발표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목적은 실버의 개체수를 200명으로 줄여서 실버를 챌린저화 시키는 거야. 그게 내가 챌린저에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 이거 먹어. 자, 조절하면서 다 먹어. 일로 이거 위성! 위성 데미지 때문에! 빨리야 빨리!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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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위성 때문에 네가 맞춰서 와야 돼. 오케이. 합법적인 블루. 좋습니다. 리사드라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상황. 야, 갱 좀 가볼까 이제? 옹! 아! 대박! 옹! 이것이 바로 아우솔 레일리온! 좋아, 좋아. 이게 W가 알아서 딜을 넣기 때문에 CS를 먹어도, 어? 우리 편이 이렇게 막, 네가 스킬 써서 먹은 건 아니니까 하고 이해해주는 캐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Q가 애니비아의 Q예요. 스턴이 걸려. 그래서 되게 좋아. 스턴 딱 넣어놓고, 평탕! 빵! 궁으로 빵 치고, 평타 한 방 여기서 와드 해주고 뒤로 빠지면서 자 좋습니다. 더블 한번 꺼주시고 좋아 좋아. 이 궁극기는 그 벨코즈의 이처럼 광선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한 방 임팩트 있게 빵 쏘는 거야. 한 방 임팩트 있게 딜기를 빵 넣는 거야. 그리고 이 궤도의 한계점까지 넉백을 시켜. 그게 무슨 소리냐? W의 이 사거리 있죠. 여기까지 이 선까지 넉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랭가 같은 정글러 할 때는 아우솔 레일리언 상당히 좋아. 랭가가 점프할 때 궁 맞춰서 딱 치면 넉백 당할 때 랭가가 하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랭가 정글일 때 아우솔 레일리언을 제가 뽑은 겁니다. 정말 적절한 픽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W 거리를 맞추면서 자 다가오면 W도 꺼주시고 좋습니다. 갱 한번 더 가볼까요? 여기를 다 통과할 수도 있어. 하늘을 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스톱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CS 없이 이런 것이 이제 아우솔레이온의 파밍력을 돋보이게 해주죠. 좋습니다. 내가 갱은 갱이야. 미니언을 먹었더라도 이러다가도 이제 도움 되고 그러는 게 또 어? 우리는 인생이니까 또 한참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아 W 선마하라고? 그것도 괜찮겠다. W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W 선마도 괜찮겠어. 가고 있다. 이 뒤로 가면은 적팀 모를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여기서 한번 붙여주고 3탄 막 때리고 전면 쓰는 거 보세요. 전면 쓰는 거 어차피 얘가 안 죽어 피가. W 보고 여기 있어! 터트리면서! 아 이거 잡아줄까? 궁으로? 아! 아 땅! 이거 뺏으시고 어 이거 피 회복 이게 왜 어 이거 많아봐 이게 아 궁을 쪄줄 걸 그랬네. 콩사 한방 때리고 오케이 콩사 한방 더블리 꺼주면 콩사 한방 도와줘. 여기서 또 핑크와드 공격 좋았다. 핑크핑크한 공격이지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공격입니다. 뒤로 빠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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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 어딨지? 쓰레쉬 살려줘야 돼 여기 딱 스턴기 좋아. 아 안돼 내가 죽으면 안돼 쓰레쉬 처음 죽었던 걸로 그렇게 가. 좋아 좋았다. 나의 전멸로 쓰레쉬를 살렸네. 좋습니다. 아 전멸을 소모한 거는 나로선 조금 손해지만 쓰레쉬를 살렸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팀 내 팀워크를 담당하는 화합을 담당하는 아우셀 레일리온이죠. 좋습니다. 일단 신소개장하에서 민첩성부터 민망부터 살겠다. 어? 이게 이동 속도가 진짜 중요하더라고. 해보니까 이동 속도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묵묵한 이드님께서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름이 왜 자꾸 바뀌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진실을 찾길 원하는 거예요. 방송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 막 선생님이 막 다 알려주고 그러면 뭘 재미로 봐. 어? 조금 좀 잘못 알려주고 그런 거 딱 학생들 잘 들으면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진짜 능률이 좋은 거지. 태남님께서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잡아야 돼. 아니 이걸 어렵게 따네. 당근 어렵지. 쉽다고 생각하지 마. 어? 적을 죽이는 것 자체가 쌍당이 어려운 거야. 그것만이 나의 진정한 적수다. 승폭의 고사 하나 사고 간다. 이거 근데 되게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이야. 이거 반대로 날려도 좋겠다. 사정당하니까 빨리 먹자. 빨리 와. 아 이번엔 줘야 되는데. 아 이따 줘. 알았어. 아 뭐야 이거. 이 캐릭 진짜 이런 점이 좀 단점이네. 아니 이거 뭐야. 아 뭐가 이래. 아 이거 이런 점은 좀 단점이다. 고쳐야 돼. 이런 건 라이엇 코리아에서 좀 고쳐줘야 돼. 당했습니다. 될까? 오? 빵! 멈추고 뒤로 빼면서 빠지면서 카타리나 맞게 랭가다. 점프해 그렇지. 지옥으로 점프. 나도 점프할 수 있다. 나는 지옥으로 점프. 좋아. 점프는 너만 쓰는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다고 임마. 좋아. 이 다음에 아이템은 라일라이가 개꿀이야. 얘는 라일라이가 개꿀이야. 라일라이 가자. 그 다음에 10레벨이니까 망원형 개조렌즈 살 수 있구만. 망원형 개조렌즈 하나 사주고. 사수 솔렐 시소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신챔프라서 적팀원도 내 스킬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 아우 렐리온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 거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일반 유저들은 할 생각이 없으면 알아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는 거야, 스킬에 대한. 얘가 무슨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허점을, 그 이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서 바로 늑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 먹기에는 이 아우솔 렐리온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글러들이 이 늑대 하나 먹는 이점 때문에라도 이 작은 스노볼이 기가 막히게 큰 스노볼로 불릴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이점 때문에라도 정글러 특화 캐릭이지. 좋아 좋아. 아 로아보다 라일라이가 좋아. 라일라이, 라일라이가 얘는 최고의 템이야. 이 W에 맞으면 다들 이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못 쫓아와. 나를 랭가도 나를 못 쫓아올걸. 아마 피오라도 못 쫓아올걸. 이거 먹을까? 더블유 딱 데미지 딱 넣고 여기서 딱 날려준 다음에 더블유 딱 길게 길게 파생 파생 하면서 여기서 하나 마무리 짓고 더블유 딱 빼고 딱 껴주세요. 여기서 딱 속박 당해요.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어서 속박 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르그나의 속박, 속박도 맞아도 되는 상황에는 일부러 즐기는 편입니다. 좋아. 집중하세요. 아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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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해주는 거. 잘못 말했네 제가. 구속 구속. 자, 저 팀이 뭐 궁극기로 먹을 거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강타 쓰지 않고 먹을게요. 왜냐면 이 파란 강타는 상대방 챔피언에게도 유용한 강타니까.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쯤에서 분명히 지금 2차 타워 못 밀기에 겐세기하러 올 거야. 이럴 때 딱 범위 예상해놓고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위협이 되는 거지. 위협이, 위협이 되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빈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물음표 치시는 분들 이거 다 실버야, 브론즈야, 진짜야. 이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2차 타워를 밀고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 상대방의 압박을 주는 거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실버야. 후가는 헐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날아다니는 모습 이거 굉장하구만. 어 마치 실버에서 어 어떤 캐릭으로 해도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를 뭔가 빗대어 표현한 캐릭이랄까. 그리고 이게 이 롤이라는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챔피언이래요. 이게 롤이라는 세계관에서 제일 센 챔피언이래. 이런 거 딱 다 잡았네요. 자, 쌍당이 빨리빨리 좀 대기 차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 여기서 딱 반면 쓰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성 궤도로 딱 먹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딱 이거까지 먹어주는 거죠. 자, 일로 넘어오겠죠? 하지만 저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빠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솔레일리오는. 이것이 아우솔 레일리언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여러분들 아 너무 이거 꿀빠는 챔프 알려주는 거 아니야? 다 이거 챌린저로 가버리면 나 실버에서 외로워서 어쩌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리셋해도 상관없는 거야. 왜냐? 집에 갖다 덤에 먹으면 되니까. 이게 아우솔 레일리온의 마음의 여유야. 오! 원딜 주면 되지? 좋았어. 역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군요. 주면 되지. 등폭의 고서도 하나 싸주고 가자. 별의 아름다움만큼 경이로운 건 아무것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엄청 좋구만. 되게 잼는 챔프구만 이거. 아 블루 먹었다 저 친구. 드디어 내가 못된 정글러 해머리가 리산드라에게 블루를 주었구만. 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준 건 아니지. 혼자 먹은 거니까. 좋아. 오, 왜 못 움직여 얘? 오케이. 간단하게 먹어주고. 자, 까타리나! 우! 자, 더블유 걸어주시면서 여기서 강타 한 번으로. 또다시 자 이런식으로 자 W 줄이시면서 여기서 딱 W 대비 주면서 뒤로 빠지시고 다시 넓히시고
자자자자 알 데미지 보세요. 알 사거리 보시고 여기다 딱 하고 카타리나 어디 있는지 보세요. 카타리나 이쪽에 있네요. 잘 보시다가 여기서 다시 옆으로 여기서 딱 더블 치면서 자 데미지 넣으시고 좋습니다. 데미지 넣으시면 다시 줄이시고 좋아 오케이 굿 좋아 일로 와봐. 자 W 키 딱 치면서 긴 사거리로 적을 압박해줍니다. 이 울타리아는 안전합니다. 우리 편에게 이렇게 세이프존을 만들어주고. 아이고 뽀로포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펑크 팬클럽가입을. 시간의 피리님 별풍 1개로 팬클럽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뽀로포님께서 해물님 내가 대리 받으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해물님 오늘 방송 보니까 이거 대리 안 받아도 내가 목표하는 티어 올라가겠다며 나도 꿀 빨고 올라가겠다며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밀어내지 마. 그냥 잡을 수 있어. 그렇지. 궁은 지금 쓰면 안 돼. 왜냐면 한 명 더 나오거든. 이제 좀 있으면 24초 뒤. 24초가 찰나의 순간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 70살까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놔야 돼. 궁은 언제 쓸지 모르겠다. 데뷔해야지. 아이고 또 써낸 척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아 궁 쓸 걸 그랬네. 넉백 걸어버릴 걸 그냥. 이게 궁이 진짜 좋아. 왜 좋냐면 적을 맞는 사람 다 넉백 시켜. 그러면 한타 때 카타만 넉백 시키는 게 아니고 붙는 캐릭들 있지. 카타, 랭가 뭐 여러 가지 캐릭 피오라 다 넉백 시키기 때문에 다 그 위성의 한계 궤도까지 밀리는 거야. 그게 진짜 좋다니까. 이거는 벤 해야 돼. 아우 셀리온, 아우 셀린디온, 아우 솔 레일리온, 아우 레일리온 솔. 이거 진짜 여러분들 꼭 하세요. 이름만 헷갈릴 뿐이지 진짜 좋은 친구야. 딜량 좀 볼까? 와 좋았다.